안녕하세요. 저는 내포문화 숲길 당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형종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포문화 숲길 중에서도 가장 호젓함을 느낄 수 있는 원효 깨달음길 8코스 구간을 현장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원효 깨달음길은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을 매개로 한 길이고요. 원효 대사의 흔적을 찾아 걸을 수 있도록 현존하는 절과 절, 그리고 옛 절터와 옛 절터를 연결한 길입니다. 8코스는 성당 삼거리에서부터 안국사지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벚꽃,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홍매화가 어여쁘게 피어 있어서 봄의 기운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매번 같은 길을 걸어도 매번 느끼는 감정들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생각이 정말 많은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잡념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자연 풍광 보면서 걸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아주 적극 협력해 주셔서 오늘 행사를 차려오셨어요. 여기는 이거 정미면 수당리. 예, 위치한 그런 마을로서 수당, 목숨 숫자의 집당자. 그래서 장수마을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안국사지에 절은 없지만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물 100호와 101호의 그런 석탑과 큰 그 대형 석불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선 점검을 하고 오면은 여기 석상을 보면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미소 짓고 있는 석상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서 가끔 노선 점검하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와서 석상 한 번씩 보고 내려가곤 합니다. 내포문화 숲길을 운동 삼아 걷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내가 가진 감각들을 최대한 열어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고 걸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 숲길이 곳곳에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지역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사색하면서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충전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행복이 가득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나를 꽉 채워줘.